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사실 차별적 표현? 두유야, 명절에 고향 다녀왔어? 응, 당연히 갔다 왔지. 오, 친가 외가 다 다녀온 거야? 응, 부산 친할머니 댁 먼저 갔다가 춘천 사는 외할머니 댁도 갔다 왔어. 야, 용돈 좀 두둑히 받았겠다. 그럼, 내가 이따 떡볶이 사줄게. 명절에 친할머니 댁과 외할머니 댁을 모두 다녀왔다는 두유. 그런데 두유와 노후가 대화 중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 친가 외가가 사실은 차별적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빠의 가족을 뜻하는 친가, 아빠의 부모님을 부르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 붙는 친자는 친할친자. 반면 엄마의 가족을 뜻하는 외가, 엄마의 부모님을 부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붙는 외자는 바깥외자. 이는 아버지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부장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어나 호칭뿐만이 아니죠.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는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때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 근거 없이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기업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아빠의 가족은 가까운 가족이고 엄마의 가족은 먼 가족일까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생활 속 차별적인 가족 호칭을 바꿔나가는 캠페인을 지난 2018년 추석 명절부터 진행 중입니다. 재단은 우선 친할머니, 외할머니로 구분하지 말고 이를 할머니로 통일하자고 했죠. 또 친가와 외가를 각각 아버지 본가와 어머니 본가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국어원도 시대 변화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가족 호칭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등 다양하게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언어예절도 유연하게 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친할머니, 외할머니, 친가, 외가에 붙는 친자, 외자 대신 지역명을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두유의 친할머니는 부산할머니가, 외할머니는 춘천할머니가 되겠네요.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가족 호칭에는 비대칭적인 표현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일컫는 집사람과 바깥사람이라는 표현도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또 아내 쪽 가족의 호칭은 처남 처제이지만 남편 쪽의 가족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입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만을 높여 부르는 호칭 대신 사람 이름에 님 또는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친가 외가 대신 아버지 쪽 친척, 어머니 쪽 친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할머니로만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어의 사용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겠죠. 무심코 사용하던 차별적 표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